역대하 18장에서는 길르앗 나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실책에 대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2절부터 27절까지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대해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패배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 상업 동맹, 군사 동맹까지 하게 되는데,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22년간 치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는 자기 부인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그 이세벨이 바알 신당을 숭배함으로 바알 신당을 설립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두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사돈 관계가 되고 동맹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잘못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내려가는데, 아합 왕이 같이 길르앗 나못을 치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군사 동맹을 하자는 거죠. 이 길르앗 나못은 아람 왕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실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큰 불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예언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았는데
이 400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라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400인 선지자 중에 하나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라고 했고, 또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선지자의 말이 다 여쭈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야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가야를 다시 불러서 말할 때, 이 미가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영이 결국 아합을 미혹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중 하나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느냐 하면서 소리 지르고 결국 아합도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 회개할 줄 모르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길르앗 라못 전쟁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참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이 변장을 하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복을 입히면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같이 행동했지만 여호사밧을 쫓는 자들이 따라올 때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장한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 가슴을 찔러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발적인 사고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또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과 양합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나 반드시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18장에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왕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그 불행을 당하는 아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